쉬는 시간을 마치고 시작 다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 황제가 지금 벌써 온 지가 북경에 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운동을 하고 난리 쳤는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뭐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타가지고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게 있는데 드디어 그 2월 25일 날 경부에서 어떤 문서를 이제 보내왔는데 그것이 그 황제의 이제 답이라는 거죠. 답인데 그걸 보니까 여태까지 와서 변명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 언급한 게 없는 거예요. 언급한 게. 그리고 딴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딴 얘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중국의 그 지휘부가 일본하고 마지막 그 전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거짓 보고를 했더랬잖아요. 그게 들통이 났어요. 일통이 나면은 워낙 큰그 전투였고 마지막이었고 전쟁을 종결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그 최고 사령부부터 관계자들을 전부 문책하거나 벌어줘야 되는데 근데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나니까 명나라의 황제도 이게 야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벌을 안 줘요. 벌을 안 주고 이 전쟁에서 명나라가 승리했다고. 그리고 승리한 그 원인이 신하들이 그 명나라의 지휘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군사력으로 일본 애들을 전부 때려가지고 보냈는데 그 군사력이라는 것이 황은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그 황제의 위엄과 그 은혜에 입어가지고 우리 군사력이 그렇게 그 역량을 발휘해가지고서 외를 격퇴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황제를 칭송하면서 이제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요. 아 그렇다고 그 역시 내가 유대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긴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전부 덮어주는 그러고서 그 보고를 한 사람을 쳐요. 벌을 줘 벌을. 근데 그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부에서 무슨 문서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선 국왕이 뭐 어쩌고저쩌고는 거의 언급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 송지가 왜 이러냐고 왜 우리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냐고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하면서 하는데 하니까 그 명나라의 그 소상서가 뭐라냐면은 아 지금 조정에서는 너네 거에 관해서 별로 그 관심이 없다고 논의를 안 했고 지금 이 중국 그 지도부에서 보낸 그 마지막 전투에 대한 것이 중심이 돼서 논의를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은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조선의 그 명나라 황제의 그 답이 옵니다. 답이 오는데 이게 이제 조선의 그 실록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명나라 조정 신하들은 황제한테 뭐 조선이 뭐 그 계속 변명을 하니까 조선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명태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니까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이에 따랐다는 거죠. 이에 따르고서 병부한테 명령하기를 이 말을 조선에 전하라. 이것이 명나라 황제의 답입니다. 답. 뭐냐면 나는 조선 국왕에 대해 처음부터 그 자소, 조그만 거를 그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키워준 사람한테 조그만 걸 함양하는 자소, 자소의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전해라. 이게 전부예요. 그 신종은 정태가 뭐 조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이상 추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정태를 이제 탄핵에 추방했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조가
정문을 닫고서 국사를 포기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한달 동안 나타나지 않고 조선 조정에서 엄청난 뭐 논의다가 파장이 있고 유성룡을 축치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중병나라는. 얘네들 와가지고 막 계속 떠드는데, 야, 니네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고.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아직 너를 손주를 사랑한다고 와서 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서 끝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조선의 사절들이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네, 3월 11일 날, 이별 파티를 이제 받고, 잔치를 받고, 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조선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조정의 하직 인사를 올리고서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조선에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북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내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국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제 끝내고서 돌아간다는 그 얘기를 이제 그 솔직하게 나타나는 글이 이 조촌록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이제 그 정리한 건데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전쟁이 끝나고서 조선은 왜가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명나라가 더 주둔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또 논의가 또 재미있게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한 명나라가 거의 2년 정도 더 있다가 갑니다. 조선에. 주둔했다가 가는데 그러면서 중국도 골치가 아프니까 그 군대를 갖다 해외 주둔시키고 하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또 굉장히 그 압력을 넣어요. 이제부터 니네가 해라고. 자꾸 우리 보고 와서 지켜달라고. 난리 치냐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올라고 할 때, 막 행장을 꾸리고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이 사절들한테 이제,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석상서의 문화관이었던 양춘의 사람이야. 이 석상서가 뭐냐면 석성을 말하는데 석성은 임진왜란 기간 중 내내 중국의 병부상서였어요. 그 저번에 이제 보았듯이 이 사람이 일본하고 책봉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는 거를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이병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이 사람을 구명운동을 하려고 먼저 자기의 하급 관료였던 양충이 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지금 석성서가 감방에 있는데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 구원을 해주는데 어떤 그 구원이 필요하냐면은 이 조선에 돌아가서 국왕 선조가 황제한테 좀 어떻게 좀 봐달라고 좀 구원을 좀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선 국왕은 이 명나라 황제하고 형식적으로는 직통로가 있는 거예요. 직접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야. 그리고 명나라 황제는 자기를 떠받치는 해외에 있는 국왕의 우두머리가 조선이니까 조선 국왕의 간청을 가끔 들어줘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국방부 장관이 감방에 갇혀가지고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조선 국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국왕한테 나를 좀 그때 좀 구해달라고. 내가 너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가서 좀그 국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명나라 황제한테 조서를 좀 올려달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그 조선 선조는 거절해요. 나중에 그거 못하겠다. 순조라는 인간은 그 아주 상당히 재밌는 인간이에요. 그러고서 이 병부상서는
이 감방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결국. 예, 조선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조선을 위해서 가장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반대파들도 그 물리쳐가면서 전쟁 초기부터. 근데 결국은, 감방에서 이제 죽고 말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중국 사서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런 것들이. 이쪽 그 권력 구조를 할지, 애교를 할지, 그 관계,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가면은, 이제 북경을 나와서 통주, 있는데 오니까 벌써 이제 봄이 된 거예요, 봄. 3개월 지난 동안에 온통 뭐 이제 그 겨울에 왔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조선에 시비를 걸었던 요 주사 정응 때는 이 사람도 전쟁이 끝나고서 팽당하고서 지방으로 이제 사지게 돼가지고서 돌아가고 이제 맙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오다가 그 23일에는 곽가에서 무던히 여기서 사은사를 만났다. 이게 누구냐면 사은사가 한영인이에요. 한영인.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끝난 거를 조선은 그 명나라의 승리라고 이제 대조로 공표를 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전쟁을 끝내줘서 고맙다고 뭐 고맙다는 그 사절을 보냈어요. 사은사. 이것이 한영인이에요. 한영인. 이 사람이 그 2월 달에 떠났는데 이 사람을 근데 전쟁이 끝나고 한두 달, 세 달, 세달 정도 있다가 그 감사하다는 사절을 보냈어요. 그것도 재미있는데 오다가 이 한행인을 만난 거예요. 전쟁을 끝내줘서 고맙다는 황은의 덕으로 외를 탈퇴시켰다는 줌을 들고서 북경에 가는 그런 그 사절을 만납니다. 길에서. 한 사절이 가면은 좀 이따 또한 사절이 가요. 또한 사절이 가. 이 사람들이 계속 많아요, 서로, 길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령헌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유랑하는 백성들이 길에 가득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자료인데, 흉년이 들면 자식을 팝니다, 이렇게. 자기 자식의 나이가 10세인데, 지난달에 은 1전을 받고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돈 받아가지고 그 먹고 살았는데 10일도 안 돼서 벌써 돈을 다 썼어. 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자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전근대 사회는 그 중국은 특히 중국도 꽤 있었고 일본은 중세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런 게 그를 이제 볼수 있는 그 값이 엄청나게 싸. 배고프면 정주식 가가지고서 막가서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산해관을 또 지나서 여기에서 목가에서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지나가고 이제 지령 잡으러 갔으면 좋은데 이제 가다가 이 오다가 이제 들려가지고서 거기서 그 말을 바꿔 타고서 또 다음까지 가고 이제 하는데 이때 중국서는 조선의 사절들은 그 말을 바꿔주고 마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다음까지 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선 사절이 갈때이 중국의 이 마부들이나 사람들하고 싸움 많이 해요. 피가 터지도록 싸워. 어떤 때 어디 보면 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도 단련에다가 싸움 잘합니다. 이 조선 이 시종들이 다니면서. 조선 사람들이 터프하다는 그 인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마음대로 건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당하니까. 이 중국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가는 거다 훔쳐가요. 다 뺏어가고. 이때 요 서급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요 서급사가 누구냐면, 이 임진왜란 마지막 때에 전쟁, 그 전투가 세군되어 있는 것에 마지막으로
요거를 체크하고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급사중이면은 요 부서에 한 과장급 정도인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관료들을 감찰할 때는 그 권력이나 위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그 행렬이 막 힘이 뻗쳐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 사실을 찾아가지 거의 사실에 맞게끔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결국 거부당하고 말아요. 전쟁이 끝나는데, 긁어서 부스를 맺는다고 이 사람도 결국은 팽당하고 말합니다. 그 얘기라고요. 뭐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도 싸우는 얘기예요. 여기라고 구태해가지고서 뭐 싸우고 쪼가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 사절들 가면서. 왜냐면 이 관료들 이 공식 사절도 있지만 여기 마부도 있고 뭐 시종도 있고 노비도 있고 엄청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은 그 여기서 뭐 입국 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대답 받고 싸우는 건데. 일자가 온다고 막 그러니까 막그 허겁지겁 달아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조선도 인마를 단속해서 수산령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뇌종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여진족하고 몽고족이에요. 근데 여진하고 몽고는 기마병인데,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일당백이 일당백. 그래서 만나면 당하니까 조선 사절들도 온다고 하니까 그냥 급히 숨어가지고서 피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양에 해양강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거의 다온 겁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서 해양강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자꾸 뵙자고 해서 만나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경상북도 상주 사람인데, 이름은 이런데,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의 첩의 오빠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재미난 게, 유성룡이 뭐 첩이 있었고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자리, 다른 자리. 근데 여기서 보면, 아, 유성룡이 첩이 있었구나. 근데 그 첩의 오빠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난리를 만나가지고 유랑하다가, 유곽은, 유정이라는 중국 장수인데, 중국 장수의 군인이 된 거예요. 군인. 그래서 조선 사람을 잡아가지고 중국 군인한테 편입시킨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조선 사신들이 온다니까 거기에 같이 그 합류해가지고 조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서 다시 그 중국 군대로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그 이름부터 재밌는 기사입니다. 자기가 싸움도 해보고 중국군에 그 편입이 돼가지고서 끌려 들어가서 일본하고도 싸우고 여진하고도 싸우고 했는데, 보니까 이 여진족이 가장 상대하기 쉽고 해적은 그보다 더 강하였으며, 해적은 그 해적을 얘기하는 거죠. 해적 외자 일본군이 가장 강해서 대적하기 힘들다. 그 당시에 일본의 그 군사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를 이제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선인이 이 중국군에 편입이 돼가지고 귀화해가지고서 많은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첩병 유정, 유정이 사천에서 왔는데, 유정의 군대에 들어가서 활약한 조선의 조선인이 많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적을 많이 세웠는데, 조선인 300인 정도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중국으로 건너간 조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쪼가리쪼가리 정보들을 막아갖고서 전부 보면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조선인이 많이 끌려간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자료도 많은데 중국으로 끌려가거나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연행록을 이제 연행이 가장 좋은 소스입니다. 오다가 뭐 금으로 쳐서 해를 쳐서 먹고 한 얘기도 있고요.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청성령을 넘으면 이제 그 요동 밑으로 해서 그 조선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벌써 청성령을 넘으니까 다시 집에 온것 같다고. 자, 오면서 이때 이제 그 중국에서 조선에서 철수해가는 그 중국의 그 장수들, 군인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됐던 그 관료들을 이제 보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쭉 나와요. 여기도 재밌는 그 기사가 많은데 종이 장사를 하는 성이 강씨인 사람이 우리 친가를 드나들어 꽤나 서로 정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전쟁이 난 뒤에. 그런데 그 용만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용만은 의지에 가까이 있는 그 조선 땅에 여기서 만났다 이거죠.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서 이 종이 장사가 곡식을 바치고서 이 당상의 품계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하고 하면서 옷차림을 보니까 옷관자를 두리고 아주 사대부의 모습이었다. 이 전쟁 때에는 급하니까 곡식을 모으는 게그이 관제가 엄청나게 합니다. 장사를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필요할 때마다 하는데 그 직금으로 말하면 뭐랄까. 하여간, 그 관직을, 그 종이 관직이에요. 실제 관직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종이 관직을 엄청나게 팔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충당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사가지고서, 묘에 가서 제사 지내고서 정식으로 양반으로 등극을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종이 장사하던 사람이 대부가 됐어. 당시에는 그 조선이 뛰어난 기술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종이. 이 종이 장사도 돈을 많이 벌고, 소금 장수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종이 장사로서는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임진년 이후로 난리를 피해서 중국으로 들어간 조선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다고. 근데 조선에 간 그, 중국으로 들어간 조선 사람들을 방자라고 불렀어요, 조선 사람. 근데 방자라는 말이 아직 중국에서 아직 써요. 약간 조선인을 멸시하는 그 언어입니다, 이게. 예컨대, 일본 사람들이 조센징이라고 했죠, 조센징.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래, 말고, 뭐 있잖아요. 일본 족발이야, 족발이. 그런 식으로 방자라죠, 방자. 근데 이게 방자가 한자가 여러 개 있는데 저희 말에 이제 방자야, 이리오너라 이제 방자야. 심부름꾼이잖아요. 중국군이 조선에 와가지고 진주할 때 먹고 올게 없으니까 조선에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때 그 조선 일부 중국 진영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심부름 허드렛 일을 했어요. 그때에 붙여진 이름이 방자예요. 방자.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말입니다. 이게 방자가 약간 한국 사람을 조금 좀 깔보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요양과 광명 일대에는 우리나라 남녀와 우마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래서 함경도, 이 평안도, 이 중국의 요동, 이쪽은 거의 같은 통혼권이라고 봐도 돼요. 뭐 결혼 자유롭게 하고, 예전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바일링교래, 바일링교. 조선 말도 하고, 중국 말도 하고, 필요한 언어도 하고, 이제 그런 그 지역이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게 있잖아요. 내가 요양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공덕리에 살던 사람인데
이 공덕리가 마포의 공덕동에 이게. 네? 근데 요양에 들어와서 수가의 가정이 됐다. 수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가정은 사적 군인이 됐다는 게 사적 군인. 여기 노복이 되었다. 노복을 노복도 될수 있고 거기에 사적 군인도 됐어요. 개인의 군인. 그래서 요양성 안에 와서 사는 조선인이 많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전쟁 통해 중국으로 많이 이제 흘러들어갔습니다. 또한 여성을 만났어요. 여성을 만났는데 그 동간보라는 이제 군사 기지가 있는 곳에서 만났는데 중국에 저는 사익동에 살았다고 서울 사익동에서 살았다고. 근데 벌써 여기서 중국 가서 산 지가 6년이나 되었다. 사내관에서는 나는 조선 사람인데 그 조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 주가 그 주가가 자기 주인인 거죠. 주인이 놔주지 않아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요 같은 마을에 사는 조선인이 30여 명은 실려됩니다. 근데 그이 세내관하고 유동 사이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거기다가 조선 사람인 마을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그 연구 논문도 있는데 그 연원이 임진왜란 때부터 거슬러 온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장사를 해가지고서 자산이 매우 많아가지고서 이게 당시에 그 부자들 했다는 그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큰 집을 사고 아름다운 계집을 끼고 살면서 이미 부귀의 낙을 누려서 조선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책장사. 그 북경에 가도 이 책장사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이 오면은 책을 파는 그런 그또 장사꾼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에는 그뭐 여러 가지 관계가 하여간 형성이 됩니다. 필요한 것들도 사고 어쩌고 하니까. 자, 요양에서부터 산해관까지에는 17개의 참이 있는데 호지는 이거 호. 이 여진족 호자입니다. 여진족 땅하고 가깝다 그러죠. 아주 여진족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약탈당한 일이 굉장히 많다. 아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회동관에 있을 때이 조공하러 온 달자 여진족이 한 600여 명이 이 북관에 회동관은 요 회동관의 이제 남관이 옥화관이고 옥화관에 조선 사신이 머무는데 북관에는 여진족이 머무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서로 뭐 교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여진족이 북경에 많이 오냐면 중국이 이게 도대체가 군사적으로 대적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방문을 하게 해요. 그러고서 방문할 때마다 장사를 하게 해요, 장사를. 그리고 장사는 중국에 항상 미치는 장사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진족을 달래가지고 북경을 침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00여 명이나 600여 명. 근데 알고 봤더니 이 600명 중에 여러 과반 이상이 중국 사람이라는 얘기야. 여진족을 가장한 그 중국 사람이라고. 근데 왜 여진족이 군사력이 강해지고 했는지 경제력이 세졌는지는 이 무기를 중국 사람들 상인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강해진 거야. 무기를 아주 최신 무기를. 그래서 이제 그 전쟁통을 이용해서 민족의 서로 이제 국경 분쟁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하는 정책만으로 될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양복은 적게 여진족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여진족의 풍속이 중국보다 아주 순하고, 부역도 없고, 도적도 없어서 밖간문을 닫지 않고도 뭐, 살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여진 지역에 대한 그 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회로 생각하지만은 그 100만도 안 되는 그 나라가 그 1억 뭐 5천만이 넘는 그 명나라를 정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이 뭐 단순하게 이제 그 생긴 게 아니죠. 그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그 침탈하는 그 여진족 야만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수정되어야 될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책장사 중에서 이제 그 달자들의 책을 사가는데 의서, 이 복서 이런 것들을 그 사가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동정은 임진왜란을 동정이라 했어요. 중국에서는 동조세라는 그 정복 전쟁. 그래서 중국이 그이 금과 통통됐어요. 여기 쓴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조선에 군대를 보내고 여러 가지 물자를 대내라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 명나라 황제는 이때 더 사치를 부렸어요. 엄청나게. 왜 사치를 부렸냐면 이 명나라 황제가 이 자기 후궁들이 많았어요. 후궁들한테 환심을 살라고 그 엄청나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돈을 쓰다 모자라니까 이 태감들을 각지에 보내가지고서 세금을 걷어요. 세금.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그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갔냐면은 이 광산세, 광산. 광산 있잖아요. 금은 뭐 동, 광산세를 걷었어요. 왜 광산세를 걷었냐면 어느 도시에 딱 가가지고 그 니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저 밑에는 분명히 금하고 은이 있다고,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그래가지고 광세라고 그래요, 광세. 근데 이게 아주 무지막지했어요, 무지막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상관들이 군대를 100명, 200명씩 딱 끌고서 어느 도시를 딱 가요. 가가지고서 전부 너네 땅속에 금속이 묻혀 있으니까 니네 모른다고 파보면 다 나오니까 그건 니네가 나중에 알아서 파가지고 갖고 지금 세금부터 내라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아주 무지막지했어요. 그 명나라가. 아, 그래서 뭐이 어디 가가지고서 그이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가 있으면 가게에서 가서도 네땅 밑에 그 금속이 있으니까 광물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뜯어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거의 뭐한 20년 이상 가요. 뜯어가다가 뜯어가는 게. 근데 이게 전부 그 황제가 자기 개인을 쓰려고 이 황문들을 전국에 풀어가지고 얻은 세금입니다. 그다음에 나와 동행한 월사와 해월은 모든 문장을 잘하기로 한때의 명성이 높다. 뭐 등등 해가지고서 요 이정구, 이정구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서 이정규라고 했는데 이정구, 이정구가 특히 문장이 좋았던 것으로 이제 조선에서는 이름이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이제 한 사선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시가 좋다고 해가지고서 적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저는 뭐 이런 능력이 없는데 이걸 딱 보고서 아, 이 시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시를 딱 보고서 이게 왜 대단한지를 알 정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이제 시에 대해서 약간의 조예가 있는 거죠. 근데 조선의 지식인들이 고려 시대부터 가장 그 높이 산 시인이 뭐 200도 있지만 그 소식이라 그래요. 소식. 그 송나라 때 소식. 소식의 시가 한 3600여 수가 되는데 그뭐 고려 시대 때도 완전히 광풍이었고 그 소식의 시를 따라 하려고 그 예우고한 그런 것들이 그 여러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네, 광양에 도착해서 이거 이제 세금 걷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그뭐 해월궁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 옛날에 요 관료들이 어디 가서 조금 진주를 하면은 거기에 그 반드시 여자와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 제가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은. 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관들,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도들이 갈 때마다 떠나가가지고. 역관들의 작태가 대단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관들이, 끊임없이 중국에 사서를 보내니까, 역관들은 경험이 아주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서바이벌 할지, 아니면 그 장사를 어떻게 할지, 어디 가서 누가 하고, 친교라면 해야 될지, 누구,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등등.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이교의 그 인프라는 여건들이 다 닦아놓은 거예요, 여건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기술이 발전했냐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갈때 비용을 전혀 안 줘요. 월급도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네도 거기서 갔다 오고 뭐 먹고 살고 하려면 이교를 가서 사절을 가는 게 경제 행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행위를. 그래서 그 틈새에서 이 사람들이 발전시킨 기술이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물건들을 갖고 가고, 그다음에 장사꾼들을 같이 이제 섞여서 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경제 이익을 취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부들도 생깁니다, 거부. 마찬가지로 일본의 통신사 갈때 역관들 중에는 거부도 생겼어요, 거부도. 장사를 몰래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코드에게 규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일전 한푼안 주니까. 그 어떻게 일전 한푼 주고 중국을 갔다 오라래요? 알아서 갔다 오라래니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도 이제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적인 내용인데,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조천록은 재미난 게 조선에서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그냥 자기네끼리 끝나고 만 거예요. 중국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런데 이를 통해서 선조는 자기 권력을 완전히 재편을 합니다. 재편을. 그래가지고 전쟁 때까지 자기를 서포트했던 그룹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반대편을 이제 채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정치 기술인데, 한쪽을 까지 써먹어서 완전히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제가 쳐내입니다. 쳐내. 그리고 다른 또그 파당들을,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신하들도 아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살아남는 기술이 보통이 넘어요. 이 잘못하면 뭐 바보처럼 충정만 하다 끝나요. 끝나니까 이 강하게 뭐 당기고 밀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거를 잘 빠져나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터득을 했는데, 그 수단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그거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보기로 하죠. 뭐 대충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저는 이게 어려 그 지난번에 읽었던 연행룡이랑 가장 큰 차이는 네. 그 시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한가해졌다 그게 그런데 이항복 개인의 그 어떤 재주랄까 어떤 기질이랄까 이 연행사에
그런 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시선이 좀 여유로워진 건가? 지신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수업을 들으니까 이 선조가 가진 어떤 정치적 책략, 요 미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아주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던 게, 막 이렇게 이제 이왕 가서 읍소를 해가지고 그이책 보고 저책 보면서 오해를 막 풀려고 할때 네. 네.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막 기다렸는데 안 오시다가 아 드디어 만나서 이게 되게 극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연행록은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이 뭐가 안 되는가 보다 막연하게 제가 연행록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오늘은 시 그래서 풍경도 되게 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가오고 사건도 되게 극화가 잘돼 있어서 그 사신이 이렇게 아 그래 됐어 됐어 그러면 뭐 그런 주위의 분위기랄까 그래서 가다 멈춰서 이제 자기를 보는 장면 같은 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이 전반적으로 시선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길에 사람이 정말 그 그냥 못 사람들인데 먹고 살기 위한 사람들이 막이 사실 이길 위에 막 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읽으면서, 아, 진짜 이게 길인가 보다. 온갖 사람들이 여기에 이큰 임진왜란이라는 가장 큰 역사적 사건에 온갖 필부들이 그게 역사적 사건은 시간적 일인데, 정말 공간적으로는 길 위에서 온갖 인간들이 흩어졌다 헤어지는 게 되게 좀, 뭐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전 중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첫 번째 전 이분이 도대체 그 12월 13일에 갑자기 나타난 한인이 아 배웅하고 싶다 뭐 너무 가난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양복이 좀 도와줬더니 아 너무 고맙다 그래서 바래다 주겠다 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그 보면은 해진 옷을 입은 한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천의 패전 때이 사천이 그 아까 진주 옆이라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되게 멀리 갔다 오신 거잖아요. 그 위에서 한반도 다 내려갔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처음 읽을 때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했었어요. 한인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근데 좀더 보면 중국에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옷도 조선복을 입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좀더이 구체적으로 사람들도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저의 전체적인 그 시부터 시작을 해서도 그런데 수업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전쟁 말기지만 되게 그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왔던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이게 진짜로 전쟁이 이해에 끝났는데 이해 그 추워지면서 끝났는데 너무 긴장감이 떨어져서 지금 이 연행록이 원래 분위기가 지금 천천히 오고 있었던 건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사안으로 보면은 굉장히 급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선조의 그 행동을 보면 엄청나게 급한 사안인데, 실제로 그 신하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취하는 행동을 보면은 엄청 느리잖아요. 뭐 전혀 뭐 긴박성이랄지 급한 그 마음이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이제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의 그 양상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더그 맥락을 좀 봐가면서 그 심층의 그 측면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을 다른 사료와 그 연관을 지어가면서 그 증거를 이제 확보해가면서 이게 밝혀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하셨듯이 이 표면적인 것들만을 본 연구들도 많아요. 많고, 네, 그것이 되게 쉽게 이제 될수 있는 것들인데,
조금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고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새로운 측면들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지식의 발견, 새로운 지식의 이제 창출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해보고 맥락들을 이제 많이 비교해보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러나오는 어떤 그 인사이트 통찰이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계속하면은 아마 그좀 엔조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연행록을 쓰는 것도 이 사람들이 평소에 연행록을 읽어요. 다른 사람 것들을. 그리고 이 써가지고서 남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남기 때문에 자기 명성에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야 될 것들은 되도록 피하고 정치적으로 위험 있는 것들은 이제 포함하지 않고 뭐 등등 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행록을 쓰는 것에 어떤 그 나름대로 유행이 또 있어요. 유행 나름대로. 조선 전기의 연행록들을 보면 거의 다가 그냥 한시입니다. 한시. 한시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면, 한시처럼 그, 안전한 게 없어요, 일단은. 서술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위험성이,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없으면서 자기 어떤 지식의 그 향연 같은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왜그 한시가 이렇게 중요했을까? 한시가 중요했다는 건 단순히 어떤 미적인 가치랄까? 아니면 뭐 문학적인 재능이랄까? 그런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한시의 어떤 실질적인 그 효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각그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는 것도, 근데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뭐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게 권력이 본질적으로 독재이기 때문에, 이 독재도 이 영원히 가는 독재잖아요. 한 핏줄이 한 혈통이 갖고 휘두르는 이게 엄청나게 날이 아주 그 날이 선 도끼이기 때문에 이거 잘 다뤄야지 잘못하다간 뭐큰거 다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숙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희생이 돼요. 자기가 희생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가 희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런 이런 것들 요소를 이제 감안하면서 그걸 읽으면은 그 재미있는 발견이 많지 않을까. 이 사회, 그때 당시 사회를 꿰뚫어 볼수 있는 어떤 통찰력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저씨. 네. 읍하다가 뭐라고 나왔는데, 읍하다라는 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절같이 하는 건가요? 맞아요. 한번 아. 일어서 해보세요. 지금 앵글 지금 맞.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이렇게 중국식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그 눈에 보이듯이 그 만남의 장면 같은 그러니까 오선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한 정말 생생하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느낀 건뭐 엄청나게 이한복도 힘들었겠어요 거기 그 가가지고 막 머리를 좀 박아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찢고 뭐 이렇게 또 니고시에이션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양복은 양반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만나 많은 사람들 전쟁에서 끌려가고 고향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구나.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둡고 그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막 해도 그때보다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우리 내재 있는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려내면은 못할 게 없잖아 하는 그런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갖고 뭐그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뭐 사직동에 살다가 어디 가서 살면서 하다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왠지 감동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아마 틀림없이 문화나 몸 안에 그런 축적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대는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고 조선시대는 천천히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 느낀 점이고 또 하나는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어느 나라 사람은 이렇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어느 도의 사람은 이렇고 하는 그 카테고리화 시킨 것 자체가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는 그런 잘못된 거니까 그걸 그 벽을 확깰수 있지 않은 깨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국경을 넘고 우리 안에도 뭐 단일 민족이 뿐만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착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그 역사나 그리고 민족의 문화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꺼냈으면 좋겠다면서 이 생명력에 나는 엄청나게 그 존경을 표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간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 현실을 좀 직시합시다. 현실적인 그거. 그다음에 당시에는 정부 대사에는 이 지배계급을 빼놓고는 피지배계급은 국가라는 의식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국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체면 저기 가서 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계급 사회가 없어지기까지는 구성원의 어떤 그 동일성을 느끼고 어떤 국가의식을 갖는 갖기가 상당히 힘들다. 국가를 얘기하는 건 지배층이 하는 얘기죠. 일반 무슨 뭐 피지배층은 국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는 그냥 자기들을 뜯어가는 존재일 뿐인 거야. 그래가지고 민족의식이랄지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정권도 연구자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근대에 와서 형성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 나가면은 그런 걸 이제 해외 나갔을 때는 이제 거기서는 지금 너와 나라는 뭐 구별이 생기죠. 왜냐면 언어도 다르고 그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이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게 평안도는 함경도 사람들은 굉장히 약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뭄이 들면 북경 넘어가서 살아요. 또 그쪽에서 가뭄이 들면 이쪽 넘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리고 당시에는 국경에 누가 보초를 쓰는 게 아닌 거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국경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더더욱 그런 의식들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국가를 강조하고 어쩌고 했던 거는 이제 국경이 완벽하게 이제 통제가 되고 확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그 강화된 그런 의식이라는 측면이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사람들이 국가의식이 없었는데, 그게 뭐 조약적으로 이제 아니면 뭐 청일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이랑 이렇게 좀 다르다 우리가. 우리는 그 대한제국이다 아니면 뭐 조선의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될 때, 그때 이렇게 문필가나 정치가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때 가장 많이 읽힌 그 새로 개발한 장르가 전쟁 영웅을 부활시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순신이라는 이 캐릭터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사랑하는 전쟁 영웅인데 한반도에서 굳이 말하자면 대외전쟁으로 장수가 매우 많았을 텐데
혹은 삼국 시대의 그 전쟁 장군들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러니까 특정한 전쟁 영웅이 국가를 상상시키는데 이렇게 호출이 된다. 이런 맥락이 생각이 되면서 이순신에 대한 엄청난 사랑, 이게 임진왜란이라는 역사 자체의 중요성도 있고 다른 맥락에서 또 자꾸 이 장군이 불려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저도 관심 갖고 보는데, 국가하고 국가를 바치는 가치로 충을 얘기하잖아요. 충. 충성, 충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 둘을 같이 이제 엮어서 이제 논하는 그 방향이 뭐 옳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순신의 경우를 보면은, 이순신은 선조가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평가를 절하했어요. 평가 절하됐어요. 그리고 이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순신이 뜨는 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서 전쟁에 공헌을 한 신하들을 이제 상을 주는데, 그걸 이제 공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을 주는데, 이는 정말 116명인가 이렇게 나중에 확정을 해요. 제가 정확한 그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116명인가 얼만가를 국가에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서 선조 국왕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상훈을 내리는데, 일단은 세 분류로 나눠요. 첫 번째 분류는 선조 국왕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호위한 사람, 보좌한 사람. 그것이 첫 번째 카테고리고, 두 번째가 자기 몸을 바쳐서 왜하고 직접 싸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에요, 군인, 장군들.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 끝나기 2년 전에, 1596년에, 지금 홍성. 거기에서, 홍주라고 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몽학 반란을 진압한 데 공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전쟁 동안에 이 국가에 대해서, 국왕에 대해서 공헌한 사람을 딱세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나누고서, 각 그룹의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등 공신, 2등 3등 공신 나눴는데, 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을 호위한 사람이 110명 중에 86%인가를 차지해요. 85%를 차지하고, 무신들이 10몇 프로고, 그 다음에 이쪽 청량 공신, 이몽학을 한 그룹이 80몇 프로야. 86%가 좀들 되는 것 같아요. 소수입니다, 소수. 거기에 이순신이 무신 중에 1등 공신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극히 적은 무신들 중에 이제 한 명인 거죠. 그런데, 선조를 따라다니면서 선조를 보살피고 밥해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한 그런 사람들 중에는, 왕의 말을 보살핀 마부도 들어가고, 왕의 곁에서 침을 놔준 침사도 들어가고, 노비도 들어가고, 거기 엄청난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선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인 거예요, 국가. 이제 그것을 충이라고 이제 명을 붙여가지고서 이제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순신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갖고 논의를 많이 해요. 선조는 반대래요. 아, 안 된다고. 저는 내 명령을 한번 거역한 적이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신하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뭐, 그거 끼워봤자 아무 해도 안 된다고. 뭐, 우겨고 해가지고서 이제 겨우 했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가다가 이순신이 이렇게 높이 평가를 안 받다가, 이순신이 재조명을 받는 것이 정조대, 정조. 정조면은 임진왜란이 끝나고서
뭐 17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그때 그 이순신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그 정조가 그한 작업이 충무공 전서를 그 편집을 해요. 충무공에 관한 그 자료들을 전부 막아갖고서 그 편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정조의 어떤 이제 권력 구조, 그 사람의 그, 뭐, 그 목표 이런 거하고 이제 물려가지고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또 잠잠해지다가 그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그 저기 수면하러 들어가죠. 일제시대 때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뜨는 게 박정희 때예요. 박정희 때. 6.25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충무로가 있잖아요. 충무로. 그 한국에는 큰 도시에 길에 충무로를 만들기 시작해요. 충무로. 그게 이순신을 상징한 그 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이, 국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하는 것이 그 복잡해서 정의가 되는 것이. 그리고 국가가 뭐냐고 하는 그 정의 자체도 그 권력의 그 본질에 따라 가지고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릴 때부터 충무공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찬양이 되던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순신이 뭐 처음서부터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요즘 조금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재밌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그 조선 500년 동안 여기 어떤 충이라 할지, 효라 할지, 뭐 절이라 할지 이런 등등의 가치들이 그 변곡점이 쭉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그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그 선조가 생각하는 충은 자기한테 정치적인 입지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자기보다 뭔가 이름이 명성이 더 평가가 높아질 수 있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조선의 국왕들은 되게 그랬어요, 되게. 그래서 국가관념, 국가관, 민족은 좀 다름을 질 수가 있는데, 국가, 내셔널리즘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해도 어떻게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 왔는지는 이제 재미난 분야인데, 제가 5월 3일날 그 문제에도 조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행을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면 하게 그 생각이 많이 이제 바뀌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 권력의 본질 같아요. 권력이. 왜냐하면 권력이 모든 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권력이 사람이 목숨도 결정하고, 사람이 먹을 것도 결정하고, 뭘 입을지도 결정하고, 어디에서 살지도 결정하고. 근데 그것이 결국 타협의 이제 산물인데, 이제 그런 그 원리를 천착해 나가는 과정들이 당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시대를 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요. 그 말씀 듣다면 특히 또 선거철을 또 맞이해서 국가관이나 또 선조 얘기 듣다 보면은 약간 혈압이 조금씩 계속 얘기 듣다가 아니 왕이 이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선거철하고 또 결합이 되니까 더 그런 얘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저도 그냥 중국의 그 황제들도 마찬가지야. 야, 또 이따구 인간이 있냐고 도대체가 이런 놈이. 그뭐 선조만이 그런 게 아니지. 저기 조선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뭐전 근대의 권력이 다 그래요. 어디나 그 방식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
도저히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인간들이죠. 일본도 뭐 대단해. 일본도 뭐뭐 몇십 명뭐그목 잘라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 권력이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크다는 것도 알지만 그 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험한 권력 속에서도 국경을 넘고 또 장사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생명력에서는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못된 놈이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못된 놈 그냥 권력자 이상으로 시대를 살아왔던 그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있게 해준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문화도 그렇잖아요.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왕도 밥도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갈수 있고, 옷도 입고 갈수 있지. 예. 큰 소리만 쳐도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생명력, 그리고 만남, 그리고 또 움직이는데 왕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길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길을 떠나고 먹기 위해서 자기 살던 안주의 땅을 버려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분들의 역사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이것도 근대의 산물이라고 많은 이제 여성학 연구에서 하는데 모성이니 부성이니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본성이라 부성은 말안 하지 모성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애들을 팔고 또 이렇게 뭐 보내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좀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성이 갖고 있는 정말 귀중한 우리들의 본성이 하나이지만 또 거기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또 자유롭지 않고 모성 자체도 역사가 만들어낸 그 덕지덕지 쌓인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애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좀 덧붙이면은, 그렇다고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제한된 것이지만은, 조선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 국토가 30% 정도가 평지고 한 70%가 산지잖아요. 근데 조선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이 산속은 못 미쳐요, 산속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거기까지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여보면은 70%는 거의 해방군관인 거예요, 해방군.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도저히 살수 없으면은 그래서 승려가 되거나 산속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산속에 들어가면은 위험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기 해방군관이면서 거기에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숨쉴수 있는 구멍 저기 스페이스들은 공간들은 뭐 여기저기 있는 거죠, 어느 사이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나가고 그런 공간에서 생활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는 뭐 명맥을 이제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에서 압박을 받으면은 전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그 피역을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엿박을 받으면 거기 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그거는 남녀 관계에도 다른 형식으로 전개가 돼요. 무슨 그 세속의 법칙이 그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위험성은 있고 한데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애들을 팔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을 파고 파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노예로 잡혀서 팔려간 사람들이 고대부터 많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해적들이 내리는데, 이제 그런 것이 행해하던 그 상황에 오래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서로 매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익숙해지는데,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식을 그 파는데 이것이 무슨 그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못 먹고 죽을 수가 있지만은 굶어서 너는 어떻게든지 가서 살아남으라고 그래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 사회 지역에 가면은 큰 기근이 들면은 애를 팝니다. 애를 부자 집에 팔아요. 근데 파는데 그것이 애를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파는 게 아니라 나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크지만 너는 목숨을 건지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는 거야. 그래 그런 것이 사회 제도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형성이 돼서 그렇게 나쁜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또 분명히 악용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신매매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따라서는 생존의 한 장치인 측면도 전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이 지금처럼 음식물이 충분한 시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인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먹을 거를 걱정한다잖아요. 전 세계 70억인가 80억인가 되는 인구 중에 사실 밥 먹고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도 반 정도는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빈곤층. 근데 그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하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장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의 뭐그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는 완전히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또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 양상이 있다 한 거를 제가 알수 있고 그다음에 인간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 100% 정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도저히 상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컨대 그 마약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먹고 죽어. 어떻게 말려요? 지 혼자 먹고 죽는데 어떻게 말려요? 근데 그게 숫자가 한둘이 아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엊그제 저 신문 봤더니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 가서 어떤 여자가 종신형을 이제 받았는데 왜 종신형을 받았냐면 자기 애가 2살 1개월이면 되는데 걔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서 자기 보이프렌드하고 12일 동안이고 여행 갔어. 갔다니까 당연히 애가 굶어 죽었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인간은. 그런 인간들이 있어. 그래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종신형을. 그러니까 뭐 그런 거까지 얽혀설켜가지고 이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는 생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생명. 차가운 데서도 잘수 있고, 뭐, 그냥 아주 건조한 데서도 견딜 수 있고, 이제 육체적으로 좀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저항력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 대신 이제 병도 걸려서 일찍 죽죠. 인간이 참 미스테리한 영역이기도 하네요. 그냥 단순히 사회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고요. 제가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통신사 연행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두 시즌 했는데요. 여기 중세 여행기는 약간 그긴 방학을 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좀 쉬고 9월부터 다시 재개할 건데요. 제가 다시 공지를 할 거고 일단 첫 번째 공지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5월 3일 그 허남 선생님이 서울 오십니다. 그래서 7시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충무공을 생각하면서 충무로 해서 감이당 그 거기서 7시에 이제 그 강의를 해주실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번 달 말까지 공지를 올릴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신청해 주시거나 저한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공지 내용은 또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참석하시는 걸 제가 그냥 알고 다른 분들 아마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시즌 1에서 얘기 못했던 뭐 질문을 포함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그럼 5월 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공이랑 친구로 뵙도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